했더니 데뷔 15년 차 배우예요. 어, 그러네. 네. 네? 원 데뷔 방송은 사실 여기 네. MBC 여의도 MBC 했을 당시 네. 스타레볼루션이라는 예능 프로가 있었어요. 네. 거기에 아, 고정 백업 댄서로 처음에 이제 데뷔를 했었다가 그래요? 춤도 잘 추는 거예요? 댄서로? 그렇죠. 우와. 오, 아니 전문적으로 춤도 배우를 했어요? 사실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에요. 전문적으로 배운 건 아니고 학교 다닐 때 이제 고등학교 때나 이제 보면 춤 잘 추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. 네.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또 아,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관심이 많이 갔었어가지고 아유 그래서. 죄송합니다. 이게 잠깐만요. 아 이거 조금만 얘도 조금만 봐야죠. 아 스텝을 좀 봐야죠. 아니 뭐 스텝이라뇨. 정말 배우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스텝은 어느 정도 지시는지 제가 옆에서 배울 수 있는지 예, 그래도 조금 봐야죠. 이게 지금 대본에도 없는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요. 하셨어요. 예, 죄송합니다만. 그래도 뭐 시키시면 해야죠. 예, 조금만. 스텝을 그럼 선배님 따라 하실 거면은 네네네. 좀... 아닙니다. 그냥 잘 하시는 거 해도 됩니다. 음악이 없어서 참고로 그러니까요. 나중에 입혀드릴게요. 이 무반주 댄스는 아쿠존 베기아 이후로 처음이에요. 예, 예. 그대가 나와 결혼을 해준다면 그대와 나는 영원히 함께 할 거야. 아. 간단한 거 그냥 스텝이면 그냥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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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현석 씨 따라해보세요. 나 못해요. 이거 못해요. 이거 못해요. 이거 못해요. 와 잘한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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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전문 댄스. 우와! 아니 진짜 갑자기 우와.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린 건데. 어우 창피해. 어우 창피해. 아니 무반주 댄스는 백야유 처음이라고 그러는데 왜 저 드라마 같은 데서 나이트클럽 씬 같은 거 나오잖아요. 네. 네? 그러면 거기 음악 없이 이렇게 추고 그 다음에 소리를 입힌다고 했어요? 어 약하게 깔릴 때는 있어요. 아. 약하게 깔릴 때는 있는데 네. 아무래도 좀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이 많죠. 그렇더라고요. 네.